돈에 때문에 또 가장 고생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돈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그게 굉장히 신기하죠. 그게 한국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해외도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인들도 특히 그돈 얘기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유태인들은 좀 다르죠? 유태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돈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돈을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을 다스려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태어나서부터 저금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전을 그 저금통에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가르치죠. 그 다음에 성인식을 13살에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13살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 자식이 태어난 거를.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아이를 영육하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그래서 13살이 되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을 이제 하나님한테 돌려줄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그걸 바미츠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13살 때 뭐를 가져오죠? 친척들.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친척들이 돈을 갖고 와요. 물건을 가져오죠. 돈을 갖고 오고요. 또 뭐를 갖고 올까요? 시계를 갖고 와요.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돈을 왜 갖고 오느냐? 이제는 네가 성인이다. 네가 앞가림을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돌려주면서 이 아이가 경제 독립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갖고 오는 이유는 시간의 중요성.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 번째가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하냐? 이 많은 돈을 벌어서 이돈 가지고 어려운 동족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이 유태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유태인의 인구가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의 재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나, 어디 가나, 전부 유태인 이름이에요. 병원도 유태인 이름이죠. 학교도 유태인 이름이죠. 건물도 전부 유태인 이름입니다. 결정적인 거죠. 돈을 어떻게 따지느냐.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다 기증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한 부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에 대한 생각을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은 좀 부정적일 수가 있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목적이 돈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돈이 우리 생존하고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뭐사 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낭비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 저축을 많이 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한 단계 나갈 필요가 있죠. 돈을 어떻게 해요? 돈을 일하게 하라.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잘 몰라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에서는 뭘까요? 자본주의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 돈에 대한 교육을 너무 안 받았어요. 그 돈에 대한 얘기하면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큰일 났구나 생각하는 이유가 돈에 대한 교육을 너무너무 안 받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건 이제 금융문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금융문맹이라는 거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질병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가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가난하게 되고요. 대를 잇게 되고 주위를 가난하게 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쓰러져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슈가 돈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저는 항상 유태인을 생각을 해요. 유태인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돈을 일하게 하는 걸 가장 영리하게 깨달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전 세계의 큰 은행들, 증권회사들 전부 유태인 이름이죠? 골드만삭스, 그죠? JP모건, 모건스탠리 전부 유태인 이름이죠. 엄청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회를 바꿀 수가 있고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 당연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만 선한 부자가 되는 거죠.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끔찍한 일이죠.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를 목표로 삼은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한 6년째 전국을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금융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경제 독립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선한 부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없는 나라,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뭘까요? 행복한 나라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TV나 보면 매스컴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뭐 돈을 멀리하라, 그죠? 절대로 잘못된 교육이겠죠. 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라.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죠. 또 기독교인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것도 지극히 잘못된 교육이죠.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일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부자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죠? 아직도 나쁜 인식을 갖고 있나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같이 부자가 되고 그런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이 교회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혹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저는 동의했는 줄 알았는데 댓글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뭐 댓글을 보면 험악한 말들도 많이 해요. 돈이 전부냐? 당연히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동의하셨을 거예요. 아, 돈이 중요하구나. 돈을 아껴야 되겠구나. 돈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그게 이제 관건이죠.
돈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으려면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돈이 많은 직업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죠? 아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돈을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시 얘기하면 내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내가 부자가 왜안 될까? 왜 나는 돈에 쪼들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가 안된 이유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요. 또 옆에 사람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 애매한 거예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적당히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죠. 좀더 적극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가 제가 잠깐 얘기한 겁니다. 자본주의는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는 뭘까요? 자본주의는 자본의 증가 속도가 우리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요, 내가 평생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자는 시간 빼죠? 또 늘죠? 그리고 아플 때도 있죠? 그러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자예요. 노동자는 뭐냐? 내가 시간을 제공하고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모르죠?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거죠. 노동자예요. 근데 노동자는 안타까운 게 내가 회사에서 다니면서 노동자죠? 근데 내가 회사를 혹시 안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책상이 없어지죠? 잘리죠? 그게 노동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노동자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게 뭘까? 그때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는 내가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가더라도 혹시 내가 은퇴를 해서 수입이 없더라도 누군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죠?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13살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돈을 갖고 온다고 그랬죠? 친척들이 돈을 갖고 올 때, 13살짜리 아이한테 돈이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6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약 7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 7천만 원 가지고 그 아이는 이 돈이 나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개개인들이 다 경제적 독립을 얻는 거죠. Financial freedo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난 사람들, 금융 문맹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 문맹이 있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발전이 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더 결정적인 게 뭐죠?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아이를 많이 낳게 되고,
그리고 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커버거 있죠? 페이스북 창시자죠? 그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 유태인이죠. 그 사람은 그 딸한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딸한테 선물할 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편지 쓴 게 내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이런 거예요. 굉장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자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다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겠죠, 우선.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거의 정반대 나라가 어딜까요? 유태인과 정반대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혀 이거를 깨닫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죄악시역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게 불로소득이죠? 내 돈을 일하게 한 건데. 그죠? 완전히 생각이 틀리죠. 그렇지,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망하고 있죠.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하면 되지. 뭐 인생 별거 있어.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걸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본화. 꿈을 잃어버린 나라.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나라. 금융문맹인 나라.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기로에 있어요. 일본처럼 될 거냐? 유태인처럼 될 거냐? 여러분들 초이스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일본처럼 되고 싶냐? 아니면 유태인처럼 부자가 돼서 선한 부자가 많이 나와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사회를 좋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자가 많아? 근데 다 선한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 선한 부자가 교회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정말로 그 엄청난 강대국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에 온 지 6년째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금융문맹률은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너무너무 놀란 게 주식 투자를 죄악시하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메일이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 유튜브로 본 거죠. 아이들한테 주식을 강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전 너무 기뻤죠. 초등학생들한테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도박을 가르칠 수 없다고 그런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아이가 부자가 될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이의 미래도 망칠 뿐더러 우리나라가 큰 부자가 나올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근데 다행히도 이제 5,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교회에서 저를 초청할 줄 몰랐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러고요. 또 그 선생님들도 오라고 그러고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며칠 전에는요,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중학생들이 와 쫍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네들이 날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요, 정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교육 좀 시켜주세요. 우리 엄마가 문맹이에요. 금융 문맹이에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큰 부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 경쟁상대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가 경쟁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경쟁상대는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요. 여러분들 쿠팡이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00조예요, 100조. 여러분들이 100조라는 회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바뀌겠죠? 여러분이 100조 부자인데 크리스천이에요. 긍휼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100조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돈 버는 걸 같이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같이 하거나 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걸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사람 주식하면 아무래도 한국은 아직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죠? 주식이라는 건 간단한 게 그런 거예요. 나한테 부자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출근하다가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책상이 없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월급 많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자에 가난해요. 부자죠. 여러분들한테 월급 주고 남은 건 전부 주인이 가져가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인이 돼야 돼요? 종업원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주인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며. 우리가 뭔가 잘못돼 있죠. 자본주의 살면서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유태인들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너 뭐 하고 싶니? 다 창업하겠다 그래요.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취직하는 게 목적이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부자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어요. 근데 일본은 한 등이 더 나가요. 일본은 너 뭐 할래?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세븐일레븐 가서 일하겠대요. 뭐 적당히 먹고 그날 사서 그날 벌어서 그날 쓰면 그래도 죽으면 되지.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죠. 한국은 중간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국이 지금 일본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와서 야 열심히 살 거 뭐 있어? 그런 거 하죠. 열심히 살 거 뭐 있어? 그냥 적당히 살아. 괜히 또 소확행. 욜로. 전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그 포텐셜을 너무 깎아면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요만큼도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주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주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프더라도 그 회사가
나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라는, 주식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 중에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라는 제도는 기가 막힌 제도인 거예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증서를 산 겁니다. 처음에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나온 게요, 네덜란드에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근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죠. 근데 네덜란드에서 그거를 만든 겁니다.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투자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벌게 되면 나한테 경제적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보상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조그만 나라가 엄청난 경제적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됐죠. 우리가 고려시대 때그 카메표록이라고 있죠. 그때 한국에서 온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주식회사 소속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카멜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잡혀서 일기를 썼잖아요. 그게 카멜표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기를 왜 썼을까요? 밀린 월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에 잡혀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 네덜란드라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사를 해갖고 엄청난 거된 거죠. 그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딜까요?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엄청난 강대국이 됐죠. 그 다음에 간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가는 데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미국은 아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미국이 큰일 난 겁니다. 중국이 엄청난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궁금하죠? 한국은 일본을 향해서 전속력을 달리고 있어요. 일본을 향해서 전속력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한국처럼 영리한 민족이 없는데, 잘못된 금융교육,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자본가가 되는 거를 즐거워해야 되고 자본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뭘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할수 없죠. 그런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야, 나도 주식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 또 제가 압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아요. 돈이 없어요. 아니면 엄마가 못하게 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많죠.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들죠? 슬라이드?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돈 얘기를 하게 해야 되고 돈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제 이해하셨죠? 자본이 이야기해야 된다. 자본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려면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금융교육이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부터는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나 혼자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바꾸고 선한 부자가 돼서 어려운 사람 없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행복해야 되겠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거기에 첫 단추가 금융 교육입니다. 한국이 필요한 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게 세 가지예요. 저는 정말 가는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금융 문맹이죠.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창업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창업해야 돼요. 위험을 즐겨야 돼요. 나 혼자 하기 힘들어요? 친구랑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창업을 못하더라도 항상 꿈이 돼야 돼요. 창업해야 되겠다. 창업하고 싶다. 뭘 하도 좋아해요. 그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 회사에서도요.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안 뽑아요. 절대로 안 뽑아요. 제가 뽑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을 역경을 겪었는지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사람을 뽑지 저는 절대로 그냥 편안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은 안 뽑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 들어온 친구가 탈북자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여성 탈북자인데요. 그 탈북자들 되게 신기해요. 저한테 와서요. 제 유튜브를 보고 아니 자본주의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주식 사기만 하면은 내 노후가 저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준비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거예요. 내 남편은 남한 출신인데 주식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아니 자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싫어하죠? 되게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래서 금융 문맹, 금융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창업 정신. 세 번째가 여성들이에요. 여성. 한국의 여성 지수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여성들의 금융 문맹률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제가 어느 대학교에 여대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요. 주식 강연을 했는데 그 총장님이 저한테 그 프로그램이 캔슬된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그 MBA 프로그램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왜 없어져요? 여성들이 어플라이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폐쇄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미국에 가면 그런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부자들 다 여성이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근데 한국에 여성 근육인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일본이 그래요. 일본은 여성의 금융 진출이 굉장히 없는데요. 그 금융회사에 가면 여성들의 역할은 거의 커피 나르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위안을 받았어요. 세계 꼴찌는 아니다. 일본이 있으니까 항상. 근데 일본이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여성들의 지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으로 바꾼 거예요. 돈으로. 무슨 뜻일까요? 일본의 아베가 여성의 인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성 지수가 낮은 회사는 아예 투자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일본의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성을 더 뽑아야 되고 여성 이사를 뽑아야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점프가 됐어요. 일본이. 그래서 남은 건 한국. 한국은 부동의 위치예요. 전 세계에서 1등.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ESG라고 그러잖아요. ESG 아세요? 몰라요? 이게 문맹이 높긴 문맹률이 높은 것 같아요. ESG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죠. 우리 환경. 그 다음에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이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이게 열악한
거를 선진화하자. 그래서 ESG 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의 배려하는 회사에만 투자할 수 있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도 최근에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 이사를 강제적으로 도입했죠. 그거 절대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여성 펀드를 만들었어요. 우리 메리츠가 거의 한국에서 최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민간 회사에서 여성 그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는 회사만 투자하겠다. 돈을 벌려면 여성을 배려하는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IMF 겪었잖아요. IMF를 왜 겪었을까요? 여성들이 IMF를 겪은 이유는 몇 가지 중에 하나지만 가장 큰 게 다양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다양성이 부족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의견이 없거든요. 근데 여성이 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운명은 달라져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양성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여성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여성들은 투자를 안 해요. 아빠들이 투자를 해요. 자기 딸 때문에. 여성 스스로가 우리는 너무나 그런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감각이 좀 둔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여성,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 이슈, 여성의 사회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엔터프리너십이라고 그러죠? 창업가 정신, 그리고 금융, 문맹 벗어나는 겁니다. 금융지식을 쌓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얻어갈 거는 그런 겁니다. 돈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주식 투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부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인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믿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되는 이유에 그 가장 큰 몇 가지 중에 하나죠.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교육비가 가장 잘못된 투자예요. 사교육비를 끊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워해요. 가장 어려워합니다. 근데 왜 어려워할까?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IMF를 겪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IMF를 겪은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있지만 노동과 자본을 극대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투자를 했고 돈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한 겁니다. 그래서 IMF를 극복했죠. 근데 지금 한국은 뭐가 문제일까요? 가정이 파탄되고 있어요. 가정이 다 뱅크럽시 하는 겁니다. 왜냐? 한정된 자본이 아까 돈을 일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 그 자산이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가. 이상한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기업비예요. 우리 아이를 부자로 만들고 그 아이를 큰 인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가르치죠? 부자라고 가르치지 않고 노예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해라. 분명히 얘기했죠. 부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미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비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배워요. 그리고 12살이 될 때까지 위탁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아이를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길러서 엄마가 가정 교육을 해요. 하나님 대신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거죠. 엄마가 교육을 한다는 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유태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가족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는 무조건 집에 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온 가족이. 그래서 그 뉴욕에 살면은 다 알아요. 해가 지기 전에 전부 유태인들은 무조건 퇴근합니다. 집에 가요. 그래서 24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가족하고 아이들을 시간을 보내면서 가르치죠.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하고 똑같죠. 한국은 엄마가 교육을 안 시키고 누가 교육을 시키죠? 하청을 주죠. 하청. 학원. 그리고 아빠는 골프 치러 다니고 그 아이는 부자가 될 확률이 별로 없죠. 학원에 있기 때문에. 창의성 있는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부자가 되는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가정의 파트너를 이루게 돼 있어요. 가난하게 됐죠. 부모님이 노후 준비 안 돼 있죠. 그럼 그 아이가 취직을 했다고 그래서 부모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된 겁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을 부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요. 선한 부자를 만들지 않았고 옆에 애를 쓰러뜨리려는 교육을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옆에 애를 이겨라고 하는 교육을 받은 겁니다. 끔찍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경쟁 상대는 누구예요? 한국 밖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 옆에 애를 이기라는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고 친구끼리 창업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교육을 했다고 그러면 한국은 훨씬 더 밝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을 살려야 되고 그 사교육비를 쓰는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바꿔야 됩니다. 유태인하고 똑같아요. 유태인이 13살부터 투자했듯이 한국은 제가 한국에서 캠페인하는 거는요. 우리는 한 살부터 투자하자.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원에 전부 전화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태어나서부터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유태인이 13살이에요? 웃기지 마라. 우리 한 살부터 한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지무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뛰어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뒤집어져요. 어디 가나 젊은 아이들이 보이고 중학생도 유치원생도 다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슬기로운 나라,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선한 부자가 많이 나고 억울한 사람 많이 없어지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사교육비를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생이 학원 다니면 엄마한테 얘기해서 끊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에서 적어도 5억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사교육비만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적어도 5억 정도 생겨요. 5억에서 10억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를 해야 돼요?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창업과 개업의 차이를 몰라요. 개업은 노래방 차리는 게 개업이죠.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업은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있는 사람 겁니다. 근데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 부자죠. 조단위의 부자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뭘까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굉장히 크리스천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불편한 걸 해결해 주자. 에어비앤비, 우버, 뭐 다 불편한 거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아이디어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굉장한 아이디어였던 거 생각하는 거는 그 UPS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건 젊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미국의 우체국 가니까 너무 불친절해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늦어도 내일 오라고 그러고 화가 났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우체국 옆에 우체국을 차려요. 엄청난 일이죠. 그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흔히 사람이 7시까지 열어요. 보통 우측은 5시에 닫는데 7시에 열고 우표를 좀 비싸게 팔아요. 우표를 자기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표를 사다가 만약에 50전이면 70전에 팝니다. 그리고 메일을 받아줘요, 대신. 그래서 몇 년 만에 이 사람이 그걸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한 2천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그렇게 미국에 가면 홈디포라고 있어요. 홈디포라는 것도 목수 두 명이 차린 회사입니다. 목수 두 명이 사람들이 페인트 칠할 줄도 모르고, 그런 대패질도 못하니까 그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같이 벌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될까요? 한 20조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주인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였어요. 그 사람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야, 가구를 네가 조립하면 싸게 사는데 왜 비싸게 조립된 걸 사? 그 아이디어를 만든 겁니다. 그 다 상상력의 게임이죠. 근데 한국은 교육이 상상력을 없애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수 잘해라. 옆에 애를 이겨라. 그 교육은 정말로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있는 사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경쟁자는 해외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창업을 해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회를 밝게 만들려고 그러면 내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부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창업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대학생들의 창업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한국하고 일본은 세계에서 꼴찌.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사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 그 결혼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일 테지만 동생들은 아마 학원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능한 자동차는 팔아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가장 나를 빨리 가난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은 잘 알고 드셔야 돼요. 보험 갖고 노후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생활습관이죠. 생활습관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당장 해야 되고요. 또 뭘까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커피 사 먹을 돈으로 안 사 먹는 거예요.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낭비하는 돈이 뭐였을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 신용카드 다 찢어버려야 되죠. 빚을 지면 안 되죠. 소비를 통한 빚이 가장 나쁜 빚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샤넬백 같은 거 사는 거 아니죠. 그게 만약에 이 교회 다니면서 샤넬백을 갖고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모순적인 라이프예요.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그 돈 가지고 부자지처럼 보이면 안 되죠. 가난하게 보여라. 부자가 되려면 가난하게 보여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코스트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거를 지금부터는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어렵지 않죠? 그리고 가능한 한 친구들하고 투자해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투자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결정적으로 유태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생일날, 친구 생일날 물건을 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펀드를 사주세요. 내가 너한테 가장 훌륭한 선물은 미래를 선물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 주식이나 펀드가 나중에 20년 후에 엄청난 돈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따로 다른 친구가 선물할 때 똑같이 펀드를 선물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요 굉장히 작아 보여요. 이거 갖고 내가 부자가 될까? 믿어보세요. 엄청난 돈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복리를 깨달은 거고 일본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가능한 한 파는 게 좋고요. 생활습관, 가난하게 보여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고 싶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목사님들이 취직 투자한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목사님의 노후를 위해서 주식이나 펀드를 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했을 때 그 돈 가지고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선교사님들 분들 보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최근에 제가 수녀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수녀님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버려진 애들이 많은데 그 수녀님이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16살이 돼서 고향에서 나갈 때 500만 원 준대요. 500만 원 주는데 그 돈 가지고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수녀님들이 저한테 제안한 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펀드를 들어주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너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녀님이 이제 그 캐톨릭 위에까지 설득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일을 되겠을까요? 절대 불가. 절대 불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주냐.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 돈으로 하겠다. 그리고 관계없다. 지금부터 내가 내 돈으로 할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을 강제를 해서 좋은 일이니까 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제해서 월급의 일정 부분 뺏어갖고 그 돈으로 그런 아이들 도와주고 이게 자본주의죠. 그죠? 자본이 골고루 일하게 해서 그 아이가 노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18살 돼서 고향에서 나갈 때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만약에 이제 두 달 된 애가 버려진 애들이 많아요. 두 달 되고 2주 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꾸준하게 10만원, 5만원씩 주식형 펀드에 넣었을 경우에 그 아이가 18년 동안 투자했을 때 적어도 매덕은 됩니다. 그게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잘못된 데 쓰여지고 있는 거, 옷 사는 돈, 매일매일 커피 아깝게 마시는 돈,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다니는 목사님들한테 노후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노후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목사님, 펀드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인들이 자그마한 돈이라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니까요. 거의 안 돼 있어요. 70%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했고요. 제가 이쪽을 보고 그게 이게 이제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병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금융 문맹이라는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죠. 정신병이에요. 누가 더 빨리 가난해질까? 누가 더 그러니까 좀 레이스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네가 빨리 가난해져, 내가 빨리 가난해져. 이건 가능 이게 지금 그래서 샤넬에서는요 농담이 아니에요. 샤넬에서는 한국을 되게 신기하게 봅니다. 한국은 굉장히 신기한 나라다. 비쌀수록 잘 팔린다. 그리고 가격을 빨리 올려라. 그럼 더 사는 거예요. 오를까봐. 그게 이제 금융 문맹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인 겁니다. 이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요. 유태인들 이렇게는 이런 거를 만들긴 해도요. 유태인들은 안 사요. 유태인들 중에서 정말 억만장자들은 사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남 부자 되게 만드는데 한국 사람 여자들은 굉장히 인정이 많아요. 샤넬 부자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샤넬백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뭐를 느껴야 돼요? 긍휼을 느껴야 돼요. 불쌍하구나. 노후 준비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문맹이구나. 그죠? 그래서 한국은요, 10%의 부자와 90%의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는 누구일까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은 소유하는 거다. 그리고 주식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식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박하듯이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나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고,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 기업과 동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야, 이런 게 있는지 몰랐구나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라고 해요? 팔려고 해요.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을까? 잠을 못 자요. 그럼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봐요. 그거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그 자체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로 퍼센트예요. 진짜 주식도 제가 설명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내가 기업과 동행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했다. 그 기업에 성공하니까 나도 성공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저 회사를 동업하고 싶은가? 그거의 여부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를 봤을 때 저 회사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회사 CEO는 너무너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 저 회사는 내가 투자해서 20년 동안 투자되겠구나.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 투자할 때 어떻게 하죠? 친구가 좋다고 해서. 또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친구라고 해서. 저는 한국에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테마주라는 얘기.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해서 또 방송국에서 보면 뭐죠? 이번 주에 올라갈 주식. 그죠? 여러분 동업하는데 2주만 동업해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한테 희망을 주는 대상이 우리 한국에 보면서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도박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주의가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좋은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인들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녔더니 평균적인 자산이 다른 데보다 30% 높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할 거예요. 역시 저 교회는 그런 아주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부자도 될 수 있고 주위를 바꿀 수가 있고 저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다시 제조거로 오는 겁니다.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 잘못된 그런 금융 마인드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요. 포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즐거워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즐겁고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고 다만 라이프스타일 바꿔야 되겠죠. 커피 더 이상 사 먹으면 안 되겠죠. 강함한 게 필요하죠. 사교육비 엄마한테 얘기해서 사교육비 끊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일 줄 알아야 되고 창업하려고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지금부터는 돈 얘기를 해야 되고 투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 OECD 중에서 모든 게 꼴찌예요. 자살률 세계 1위고요. 이게 다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인구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을 감아보고 내가 60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60살이면 내가 지금 은행 잔고가 10억인지 20억인지 50억인지 100억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인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샤넬백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때부터는 후회가 되겠죠. 그래서 자식한테 돈 쓰지 마라. 절대로 중요해요. 자식한테 돈 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자식 때문에 가난하게 돼요. 자식은요, 여러분 다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100% 뭐래요? 배신합니다. 그리고 딸들은 배신율이 좀 낮아요. 근데 아들은 200%.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저는 포기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앞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예정된 배신자라고 그래요. 절대로 돈 쓰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돈 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교육비를 쓰는 대신에 그 아이한테 투자해 주는 거예요. 영리한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어요. 이게 길거리 가다 찍은 겁니다. 유치원 스쿨버스. 잠을 재우지 않는 나라. 저는 기도했어요. 이 학원 망하라고. 존재하면 안 되겠죠. 이건 끔찍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잠을 안 재우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정신병자 되죠. 그래서 이게 제일 슬픈 거죠. 유니콘 기업이라고 드셔보셨어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요, 조 단위의 기업, 그 시가총액이 있는 회사가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조 단위의 부자가 이렇게 나오는 숫자예요, 기업이. 그래서 잘 보세요. 한 나라가 안 나오죠. 여기 명단에 없죠. 일본이죠.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절대 부족하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부터는 창업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기업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한국도 요새 그런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스타일한다 아시죠? 그래서 얼마에 팔렸어요? 그분이 여성분인데 30살 중반이죠. 너무너무 막 기뻤어요. 한국에서 이런 기업이 나오다니. 그분이 1조 6천억에 팔았어요. 저걸 보고 저는 가슴이 딱 막힌 겁니다. 이건 아니다. 공무원, 죄송해요. 여기 공무원 시험 보는 분도 있죠? 떨어지는 걸 좋아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100만 강자들은요, 해고되는 사람들이에요. 해고될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근데 나중에는 해고된 이유가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공무원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공무원이 부자 될 확률은 없어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위험은 없겠죠. 평생 해고될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친구나 동생은 창업을 해야 돼서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망하면 어때요? 옛날에는 망하면 굶어 죽었어요. 지금은 굶진 않아요. 어디 가서 밥은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하면 좀 외로우니까 친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도 고등학교 친구가 둘이서 차린 겁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뭐예요? 장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만든 얘기입니다. 방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파지티브한 생각을 하는 줄 아는 사람.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냐? 대부분 답이 뭐냐면요. 도덕성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즐거웠어요. 사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 졸업을 해야 돼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고민을 해야 돼? 다만 몇 가지 숫자가 필요하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다 그런 거고요.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큼 있죠? 5시? 5시 20분까지요? 5시 5분이요? 그러니까 더 얘기 듣는 얘기인가요? 그 복리 마법의 무서움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질문을 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지금 10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니면 오늘 100원 주고 내일 200원 주고 두 배씩 늘어났을 때 한 달 후에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A가 누가 와서 오늘 10억을 주겠다는 A를 택하겠어요? 아니면 한 달 후에 100원으로 시작해서 두 배씩 해서 한 달 후에 받으시겠어요? A. 솔직하게. 에이죠. 그죠? 에이 많죠? 답은 B입니다. B인데요. 얼마일까요? 530억이에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나중에 그 엄청난 자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은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부자가 될까요? 젊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리가 일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인데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그거를 깨닫고 실천을 하느냐 아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이제 아셨잖아요. 오늘. 저게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실천한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회사 여직원들한테 결혼하는 여직원들한테 신혼여행을 못 가게 했어요. 그 돈으로 투자해라. 근데요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며요.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일래? 부자가 될래? 그 유태인들이 쓰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 들어보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거위를 길러야 돼요. 근데 대부분 결혼식 하는 날 그동안 기르던 거위를 다 학살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 아까 이케아 얘기했죠? 이케아고 회장님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다 비행기를 탈 때 코치 클래스를 탔습니다.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옆에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 선물을 준 거예요. 이 회장이. 그래서 이 회장을 젊은 사람이 받았더니 열어보니까 슈퍼마켓 쿠폰이에요. 이런 화났나요? 화가 나요? 나를 무시했나? 화가 났죠? 근데 나중에 젊은이 엄청난 기운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게 정말 선물이었구나.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고 적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냐 아니냐예요. 근데 내가 조금만 몇 시간만 고생하면 되는데 비행기 가격을 3배, 4배를 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슈퍼마켓 가서 우유를 살 때 이 쿠폰이 있으면 25전 아끼는데 그걸 안 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저한테 어떤 저 유튜브가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만 올리는 유튜버 여성분이 있어요. 첫 번째 저에 대해서 반감이 가진 분이 뭐냐면 야 내가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딨어? 내가 살다가 재산 모으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유튜브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정말 깊은 병이구나 이거는. 그렇죠. 전염병이 완전히 이제는 뼛속까지 들어왔구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샤넬백을
20대 10개, 20대 하나 있는 거와 60대에 1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게 다 전염병인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은 별로 작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루에 커피 하나 사 먹는 것은 나에 대해서 큰 상금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전염병인 거예요. 나한테 선물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벌어서 월급 받은 돈으로 나를 선물하는 게 기껏 커피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미래를 선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인데 그걸 커피를 사 먹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 월급쟁인데 커피 하루에 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30만 원이에요. 월급의 10%를 커피값에 쓰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 원리인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 때부터 투자한 애와 30살 때 투자한 애. 이게 제가 한국에 사는 빌리언어입니다. 우리 고객들이에요. 태어나자부터 투자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숫자를 100만 명을 만드는 게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카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저 옷을 선물해요. 이 경제 독립이라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이 왜 중요한가? 반드시 주식은 해야 된다. 주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 자본주의에서 노동과 자본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당연시 해야 된다.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앞으로는 주식형 펀드를 선물하세요.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뭐 보통은 뭐 여름에 주스 사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펀드를 사주셔야 돼요. 그리고 노동과 자본을 같이 일하게 하는 거. 여윳돈. 여윳돈은요. 다 쓰고 남은 게 여윳돈이 아니에요. 쓰기 전에 월급의 10% 무조건 나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그리고 연금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연금펀드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노준비하게 만든 거니까 하셔야 되고, 퇴직연금, 여러분들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절대로 빚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유자금으로 해야 돼요.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쓰기 전에 만드는 게 여유자금이에요. 내가 10만 원 생겼다. 그러면 그 중에 5만 원은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그게 여유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카드 없애야 되고요. 백화점 출입을 금지해야 되고, 커피숍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옷을 사 입으면 안 되고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 1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다 퇴직 준비 안 돼 있는 거. 여러분들하고는 아주 먼 시장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 미국의 영리함이 여기 있어요. 미국은 1980년도에 미국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에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뺏겼죠. 그 다음에 한국에 뺏겼죠. 중국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었죠. 네, 이게 미국 사람들의 영리함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유태인이 입안을 했을 겁니다. 1980년도에 무슨 법안을 만들었냐면요. 401K라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금융 지식이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노후 준비가 안 될 거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많은 월급장애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급의 10%를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 찾게 합니다. 60세까지. 그리고 대신에 주식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포함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이 돈을 10%씩 뜯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월스트리트에 투자가 된 거죠. 주식시장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돈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부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업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업 있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경쟁력을 미국이 갖게 된 거죠. 경쟁력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를 다시 호령하게 생각한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30년 내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분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쪼그라들어서 지금 어떻게 됐죠? 디플레이션 걱정하게 됐죠. 디플레이션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어저께보다 오늘 물건값이 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내일까지 기다리죠. 모레까지 기다리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재고가 쌓이죠. 투자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일본은 이거를 깨닫지 못했죠. 자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동안 돈 번 걸 어디다 넣었을까요? 적장 속에 넣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망한 거는 부동산과 은행 예금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똑같죠? 부동산에만 투자하죠?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처럼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뭔지, 우리 금융이 뭔지, 돈이 일하게 하는 게 뭔지, 창의성이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뭔지, 그게 결국 우리나라 살리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 교회가 담당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웠고 행복한 부자가 나오고 선한 부자가 나오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면 사교육비 쓰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한테 투자가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벌써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부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금융교육 받고 또 교회 와서 친구들끼리 주식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야, 너는 카카오 연구 좀 해와. 나는 네이버 연구해 올게. 너는 애플 주식 가져. 너는 테슬라.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거죠. 일단 메리츠 펀드가 뭔지. 우리 메리츠 펀드를 또 우리 목사님한테 선물하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는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혁명이에요. 혁명. 그래서 우리 더 옛날보다 심각한 거죠. 옛날에는 노후 준비 안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일찍 죽었죠. 그리고 아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효자가 나올 확률이 있었어요. 효자가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태어난 아이요. 평균 수명이 145세예요. 그러면 생각이 들죠? 뭐가 중요한지 건강과 돈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여러분들 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못해요. 부자가 돼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국민연금 여러분들, 그 다음에 퇴직연금 회사에 가서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그것부터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거는 이제 투두리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팔고 투자를 바꿔야 되고요. 자동차가 없으면 좋은 게 또가 있어요. 자동차 갖고 있는 친구가 태워줍니다. 그러면요, 친구는 가난해지고 나는 부자 되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일날, 졸업식날, 기념일에 펀드를 투자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해요. 손자들한테 그 펀드를 선물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럼 커피 마시기 전에 아차 하고 끊어야 돼요. 그리고 친구를 꼭 데려가세요. 친구가 낼 겁니다. 그리고 주식 공부는 되게 재밌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니어 투자 클럽 있고요. 우리 주부로 강연합니다. 주부 투자 클럽. 우리 청소년들 계속 들어오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리 줌으로 들어오면요 주식 강연해요. 그리고 펀드가 뭔지, 그리고 우리 펀드가 있습니다. 주니어 펀드, 뭐 세네레 펀드, 이거는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하시고요. 제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요새 좀 증가 속도가 확 둔화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지금 35만 정도 됐는데 거기서 안 올라가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짜 존리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 전화해서 존리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내가 존리인데요? 그랬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요새는 주식이 붐이 이러다 보니까 가짜 채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기간에 부자 만드는 방법, 뭐 주식 골라주는 방법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주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커피 사 먹지 마는 거, 자동차 파는 거, 이런 거 몇 개 기억만 하세요. 그 중에 특히 주식은 철학이에요. 주식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철학이에요. 철학이 뭐냐? 주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위험이죠. 그죠? 위험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험. 그 위험은 뭘까요? 위험은 내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험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어요. 다만, 줄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뭐죠?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은 내가 줄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주식을 샀는데 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만 원이 아니고 8천 원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실망을 해요. 그거는 변동성이지 위험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위험은 내가 20년 투자했더니 없어졌어요, 회사가. 그걸 위험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죠. 내가 이 회사가 안 망할 거 아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 아니까 안 망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의 증권 채널 변동성에 관한 얘기를 해요. 볼 수 있다,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 절대로 못 맞춰요.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날 주식시장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모르죠. 그걸 알면 거짓말이죠. 나도 모르죠. 근데 많은 방송국에서는 얘기를 하죠.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더 놀란 거는 오전에 올랐다고 오후에 떨어질 거래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더 놀란 거는요. 순민 기자가 전화가 와요, 저한테. 대표님, 올해 하반기에 주식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요, 우리 경쟁사들, 증권회사들이 신문에 나옵니다. 2300에서 2500 사이가 될 거다. 어떤 건 3000에서 3200이 될 거다. 전 너무 놀래요. 저건 투자가 아니죠. 그건 점쟁이지. 투자는 내가 일정한 돈을, 내가 노후 자금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해서 기업의 동업자가 돼서 했더니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거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빙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펀드 매니저 했을 때 많은 얘기를 하죠. SK텔레콤 3만원에 사갖고 440만원에 팔았어요. 9년 만에. 삼성전자 만원, 2만원. 지금 얼마예요? 한 250만원 되죠? 카카오, 여러분이 만약에 10년 전에 카카오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떼돈 벌었죠? 여러분이, 근데 그런 노드는 어떻게 되냐? 샤넬 살 돈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을 산 사람과 그 주식을 산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게 영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영리하지 못해요.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길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뛰는 겁니다. 꾸준한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마라톤으로 꾸준히 가야 되죠. 꾸준하게 한 발짝 두 발짝. 근데 사람들은 100m 달리기듯이 해요. 주식 투자해놓고 막 20% 벌었어요, 30% 벌었어요.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미친 사람 누굴까요? 샤넬 백 산 사람은요, 부산 가는 게 아니라 평양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예 방향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영리함이 필요해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뭐죠? 그 기업이 일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벌라고 하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주식은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면 처음에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해요. 그러면 세금도 환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그걸 가입을 하셔야 되고, 당장 해야 되고, 하루에 만 원씩 하고요. 커피 안 사 먹는 돈. 그 다음에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메리츠 펀드 투자라는 앱이 있어요. 제가 장사로 온 거 아닙니다. 제발 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메리츠 펀드 투자라는 앱을 가시면, 거기에 펀드 투자라는 앱을 가시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 수가 있어요. 저는 큰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만 원씩 하시라. 커피만 안 사 먹어도 되고요. 그냥 사교육비 그 엄마한테 얘기해서 사교육비 동생 끊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면 팔아야 되고요. 자동차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다. 친구가 운전하는 거다.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 펀드 선물하고요. 아이고 다 끝났네요.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답니다. 근데 질문은 몇 분이 하셨던데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기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왜냐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일하는 돈이 아니죠. 일하는 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금에 투자하는 거 아니죠. 금은 금덩어리예요. 그렇게 내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나한테 희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를 계속 창출하는 거죠. 기업은 매출액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익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가입자가 늘어나죠. 아니면 커스터머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죠. 이게 1억이 맞는 돈인지 5천만 원이 맞는 돈인지 3천만 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돈 번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천만 원 가지고 5억 만들었대. 그거는요, 이거나 똑같아요. 카지노에 갔더니 누가 잭팟이 맞았대.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영리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샀을 때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경쟁력이 있고, 이 기업이 계속 잘 될 거라는 가정이죠. 근데 그거 하나만 사면 안 되니까 분산하기 위해서 펀드를 투자하는 거고, 펀드에 투자하는 또 하는 이유는 그거죠. 그 세금 혜택을 보니까.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전문가예요. 그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나도 전문가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알겠지.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야 돼요. 철학인 거예요. 철학이에요. 오늘 내가 주식이라는 거를 다른 각도에서 봤구나. 정말로 좋은 거구나. 그것만 아시면 되고 또 하나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커피는 안 사 먹는다. 그리고 노후 준비되기 전에 경제 독립을 하기 전에는 소비는 아예 안 한다. 그리고 부동산. 여러분도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부 집이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집은요, 그것도 금융 문맹 중에 하나예요. 집을 무조건 갖고 있을 때 하는 강박관념에 벗어나세요. 내가 집이 없으니까 내가 사회적 패배자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월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강화문에 살고 있거든요.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집이 20억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걸 20억 주고 살지? 저는 너무 이해한 거예요. 300만 원 월세가 100배 난데 왜 20억 주고 살까? 그냥 한국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잖아요. 아하, 문맹이 이렇게 높구나. 기회병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집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월세를 올리겠다고. 제 유튜브를 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주인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싼 건지를요. 그게 금융 지식이고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해야 돼요. 그리고 쉽게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투자의 첫 번째는 의심인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나쁜 쪽의 의심이 아니라 퀘스천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제 그런 질문도 있는데요. 좋은 주식 어떻게 골라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싶은 회사. 여러분이 만약에 카카오 주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 지수가 3000인데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좀 기다렸다 쭉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질문은 내가 한 만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밥 먹고 싶은데 밥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고파요. 그럼 먹어야지. 그것까지도 물어봐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주식 투자는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겁니다. 3천이 됐건 만이 됐건 5천이 됐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증권 방송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도박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가인 겁니다. 영어로 투자가가 뭐죠? 인베스터예요. 인베스터. 내가 인베스터가 되는 겁니다. 인베스터가 아닌 사람들이 뭐죠?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스페큘레이터, 점쟁이, 도박사. 여러분 도박가가 되면 안 되죠.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투자한다 그러면 도박사가 되는 게 아니죠. 도박은 죄악이잖아요. 도박이 아니라 선량한 인베스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대표님 덕분에 제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우, 하기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대표님 덕분에 제가 신혼여행도 안 가고, 자동차도 팔고, 백화점도 안 가고 했더니 제가 A라는 주식을 벌써 1000주를 모았고요. 또 메리츠 펀드에 셀러리맨 펀드를 5만주 모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했어요. 벌써 20% 먹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220% 손해봤으면 나를 뭐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과 돈의 주인이 된 사람의 차이는 종이 딱 하나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다스리는 사람, 내가 판단해서 투자해서 그 기업을 알게 되고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친구랑 같이 하게 되고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시작에 대해서 또 그래서 저축에서 시작에 대해서 이 붐이 일으켜서 라이프스타일 바꾸자 그리고 아이들 사교육비 끊자 아이들을 해방시키자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부자 되는 교육을 받고 있구나 또 이 기회에서 부자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또 가는 사람 도와줄까 저는 주니어 투자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돈을 그 아이들한테 줘서 가상 투자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우리 투자 클럽에 들어오면은 실제로 자기들이 주식을 골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5년까지 제가 준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해서 5년이 되면 이 아이가 졸업을 하면서 그동안 번 돈 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제가 인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두 가지를 배우죠 첫 번째로는 돈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한국이 절실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이 난 거 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탈북자라든가 아니면 그 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뭐 가정의 날 가서 뭐 연탄 날라주고 이런 건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 낚시질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거를 교회가 담당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주식 투자하는 걸 죄악시한다든가, 그때부터는, 사회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기도 바뀌고 있고요.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아,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투자라는 건 다른 얘기구나. 그런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정말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